밤이네요.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. 녹색 신호입니다.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네, 중앙분리대 있어요. 중앙분리대 쭉 이어져 있습니다. 오! 어디서 나와? 여기 녹색 신호. 보행자, 횡단보도는 빨간불. 요 사람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네요. 자, 여기 지나쳤어요. 아, 여기서 나오네요. 아하, 여기가 중앙분리대가 중간에 끊어져 있군요. 중앙분리대가 끊어져 있고 탄력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가 요 중간에만 중앙분리대가 끊어지고 중간중간에 뿅뿅뿅뿅 뚫려 있습니다. 아, 여기 정상 내신에 가는데 여기에서 나옵니다. 이야,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? 이거, 여기서. 예전에 저런 사고일 때 5대5에서 시작해서 여기는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,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다. 바로 그 근처다. 그래서 보행자 잘못 한60 내지 70 봤었어요. 예전에. 이제는 이거 백대빵입니다. 이제는. 저거 보일까요?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게 내내 들어올까요? 중앙부대 쭉 있다가 맞은편에 차도 불빛도 있죠? 요 시커먼 사람 검은 옷 입고 있어 안 보이겠죠? 예,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요거. 판사에 따라서 건너편에, 아, 건너편까지 잘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하면서 불박차게도 한 20, 30% 과실을 얘기하는 판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, 이제는 이런 사고는 무단횡단자 100%야 옳겠습니다.